시작을 해보기로 하죠. 마녀의 집이래요.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종합게임 서트리머로서 탈락이라는 소리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찌꾸루 3대장 안에 들어간대요. 꼭 해보셔야 된대요. 꼭꼭꼭 인정받기 위해서 이 게임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고고고. 난이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임이야. 노말로 갑시다. 노말 정도면 괜찮겠죠. 적당한 긴장감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건 아직 선택이 안 돼요. 노말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셨다. 수많은 종겜 스트리머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스시서울 유니버스를 깬 사람이 있기나 할까. 그러니까요. 달리기 메뉴. 이렇게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주인공은 비올라고요. 나이는 13살에 체력은 10입니다. 소지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편지가 한 장 있네요. 편지를 읽어봅니다. 놀러가는 건 상관없다만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말렴. 빨리 돌아오도록 해. 아빠가 들어오지 말랬는데 들어왔네요. 들어온 것 같죠? 우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네요. 여기 때걸룩이 있다. 말을 안 걸어볼 수 없겠죠? 검은 고양이 일어났어? 인간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고양이가 저장 포인트인가봐. 그런가봐요. 머시기의 집, 마녀의 집인가 봅니다. 출구로 그냥 나가버리죠? 엔딩이다. 아빠 말 듣고 나가버리기. 날붙이가 떨어져있다. 가져가야지. 마체테. 개꿀띠네요. 아이템의 사용방법. 자동으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대상에게 붙어서 메뉴 화면에서 아이템을 사용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럽게 불편하네요. 또한 개 중에는 진이 있는 것만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패시브 아이템도 있는데요. 아이템의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알겠어요. 오! 야, 대각선 이동이 돼. 찌꾸루 게임은 무조건 사각 이동 아니에요? 대각 이동이 돼. 이런 짜이. 이거 약간 푸키몬에서 늦게 봤던 충격인걸? 이게 된단 말이야 원래? 발전했네요. 킴모은 때 그 감동이 살짝 느껴지는걸? 뭔가 따이네. 아, 얘가 길막을 하고 있거든요? 마체떼를 가져와서 벼뽀려야 되나보다. 잘라. 사각? 지나갈 수가 있게 됐다. 일회용 마체떼였네? 이런 따위. 왜 그래? 꽃이 출구를 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 나가질 못한다.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어차피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얘가 이렇게 은지를 줬어요. 얘도 흑막인 것 같아. 벌써 수상하죠? 수상한데. 야, 근데 왜 이렇게 그래픽이 좋아? 내가 했던 그 아오온이랑 이브 이딴 거, 아 이딴 거는 걔네들에 비하면은 이거 상당히 고퀄리티네. 아, 리메이크 버전에서 그렇다. 아, 리마스터가 된 버전이다. 그렇구만요. 이런 것도 다 말이 걸어지네. 이거 잘했다. 뭔가 잘했네요. 들어왔거든요? 아빠 말 안 듣고 들어왔거든요? 큰일 난다. 아오니 까는 건 인정해도 이분은 용서할 수 없다. 뭐야? 이 개매서마저도 운벽에 다 비비시다간? 야, 이거 좀 그런데? 그냥 바로 따이. 뭐야? 너무 잔인한데요? 정서에 좋지 않구만. 이거 누가 추천했어 이거?
정서에 안 좋네. 싫어요. 어디 있어? 이런 짤. 즉시 퇴주. 내 방으로 오렴. 요거 밟으면 안 되는구나. 카운터 사유. 벽비비기 금지. 호기심 금지. 괜히 조사했다가 오 뭐야 방이 열렸다? 안녕. 재밌어 보여서 따라왔어. 저자. 이거 19 걸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가? 걸어야 되나요? 이 게임 19 이상인가요? 이상이요? 안 이상이요? 19 이상이야? 그건 아니죠. 15세요? 그러면 내비둬. 작업대 위에 까위가 있다. 가줄까? 서순이 있군. 매번 볼 때마다 태초마을 게임을 즐기시네요. 고민용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데 조그마한 틈이 있어요. 저 틈 뭘까요? 고물 바구니에. 바구니에 서 어쩌라고. 틈에다가 뭐 껴야 되나? 일단 지금 뭐가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바구니 메워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쾌종시계. 쾌종시계. 중딩 때 반 TV로 이거 띄워놓고 35명이 4시간 동안 비명 지르면서 깼는데 뭔가 뭔가. 어? 다른 고민형이 있어요. 내놔. 어? 뭐지? 하나 자빠졌는데? 뭘로? 마녀의 일기. 나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았다.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가 됐나봐요. 막 들어오는 사람 죽여버립니다. 불이 붙질 않고. 삐뚤어진 마녀. 집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열어볼 것. 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열어보라고?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가 뭔 얘기야? 모르겠네요. 다음번에 또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인형을 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손발이 걸려서 바구니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라고. 그냥 펴서 느. 도로님 이 게임도 힘. 펴서 느. 어, 뒷갔네. 그러면 방해되는 손을 가위로 자르라는 건가? 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막혀 있고요. 이건 잠겨 있고요. 막혔군. 아, 가져가지는 못해도 사용은 되나보다. 손발을 잘라낸다. 아니, 피가 왜 나와? 어? 어떻게 된겨? 어? 아, 몰라. 저장할 거야. 불이 꺼지고 난리야. 이제 들어가겠지? 느.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요. 어디서 열렸을까요? 어, 곰탱이 따라왔었는데? 뭐지? 위치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곰발바닥. 뭔가 뭔가요. 땡. 어. 이게 뭔가 뭔가네요. 이제 뭐함? 자 여러분, 내일은 기분 안 좋은 사유로 휴반입니다. 자꾸 이상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꾸만 좀. 어!
뭐냐고! 개거지 같네. 이런 따위. 부의 저주 크크크. 아, 저장 생활할 걸. 어, 한 거야? 응. 세이브를 준다는 것을 갈 때마다 해야 되겠다. 갈 때마다. 이거 뭐 윷 같아 게임이. 이상한 게임이에요. 드. 공돌이 푹 피웠꿀. 아, 저장 좀 하고. 아, 이런 씨. 그러니까 이 게임 이름이 고양이 마리오 맞죠? 저기 봐. 피카츄. 개옥가네. 어, 땡땡 안 했다. 땡땡. 곰은 그냥 여기 복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뭐 아니거든. 쫓아오거든. 아, 도망가래. 아, 도망가래. 도망. 난 오기 전에 세이브 찍으려 그랬지. 근데 세이브가 말이 안 걸리더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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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윷 같네요. 알았어. 도망을 가래. 슈맘의 삶은 그래픽이 많이 변했네요. 오늘은 노스킵 슈익인가요? 땡 한번 하고. 가는 척 하다가 뒤로 돌아가고. 게임 하시는 거 맞죠? 크크크 왜 웃기죠? 여기까진 못 오네요. 또 오냐? 안 와. 저장. 조용히 하렴. 답답하면 혼자 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한 파트 넘겼어. 아직도 길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그래. 이제 어디 가지? 개녹치. 다 가봐야 되는데? 큰 곰탱이는 사라졌나? 이 사람 놀람세포가 거세된 거 아닐까? 뭐지? 곰인형의 손발. 가져가. 귀투성이 가. 열렸네요. 아, 저장해야 될 것 같아. 나 또 뒤지겠지. 뭔가 또 튀어나와서. 어, 저장. 어? 의자가 밀려. 밀고 읽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직접 먹어서? 어둠으로 가득한 창문. 와인병이 늘어서 있고 커다란 난로가 있고 들여다보면 머리가 없어져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해봐야 돼. 나는 그으름으로 가득할 뿐 아무것도 없다. 그래? 의외로 아무 일도 없었고. 요리사는 바빠. 손을 빌려주도록. 이 의자는 안 밀리네요? 머리뼈를 본뜬 그릇에 이상한 색의 소포가 들어있다. 딱 봐도 독인데요? 투명불록 찾으시는 중이신가? 아, 저장하고 와. 너무 수상하고. 진짜 공포는 슈익 퍼즐 맵과 샷건 든 할아버지다. 정말로? 이건 뭐 100% 독이네. 근데 이래서 더 의구스럽다. 이래서 더 마셔보고 싶어. 진짜로. 중독이 됐다. 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대. 어어어. 호기심 천국. 어어. 헉. 호기심 왕성한 녹. 어, 근데 마시는 건 맞나 봐. 대신에 근데 비우기는 해야 되나 보다. 내가 마시면 안 되고요. 어, 저걸 비우기는 해야 되나 봐. 문이 열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기. 이게 그
매트릭스인가 그거죠? 대신 딴 놈한테 매겨야 되나? 고양이한테 매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확인!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 뭐 다른 거 가져와서 하는 건가 본데요? 공돌이 손발도 자르고 여기 어디야? 어? 중앙에 뭐 생겼어. 깜짝 놀랐다. 독은 없었는데 뜨거운 거 빠르게 마셔서 식도 다 데여서 죽은 듯 크크. 이게 뭐야? 아 바쁘다 바빠. 조련사. 요리사 손을 빌려 달래는데. 고마워. 어. 아 아니 손을 빌려준 게 이 손 말고요. 손이 부족했던 참이야. 아니요 이 손 말고 도와준다고요. 야 이거 뭔가 슈익 똥맵 같은데 쓰레기 게임인 것 같은데요? 뭐지? 그냥 트롤 맵이랑 뭐가 다르지? 육간 내 게임이 원래 이런 거예요? 아 이런 맛에 하는 거지? 아 받아들여 받아들여야 돼? 어 오케이 알았어요. 그렇구나. 좀 당황스럽네요. 살짝 당황스럽습니다요. 식기랑 유리잔 조미료가 놓여 있다. 딱히 신경 쓰이는 건 없다. 내 살다 아. 처음 보는 비읍밥이다. 귀족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입식한 그동만 그 맛이 살짝쿵 느껴지네. 옛날 이야기지만 지배 계층이나 부유층 사람들은 은재 식기를 즐겼었다고 한다. 관리가 힘든 은재 식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세간에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식기는 독에 반응해서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살 방지에도 도움이 됐다. 은숟가락을 한번 집어넣어서 독을 확인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어쩌 쉬익동 게임이면 어떡할 건데 크크루 빙뽕. 그러니까요. 뭔가 이 바퀴벌이 뭐야 이거. 트롤 맵에 키웅덩이 맛을 첨가한. 밟은 것 같은데요? 여긴 잠겨 있고. 이분 직구로 도장 깨기 하나요? 저번 공포 게임 할 때도 부끄부끄로 설명하더니 그저 온 세상이 마리오다. 어디까지 마녀 챌린지. 난로 이제 머리 집어넣는 거 안 하네 얘가. 왜 안 하는 거야?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뭐야 이거. 아니 뭐 해야 되지? 모르겠네. 가져와. 오졌다. 벌레가 끼어댕기고. 이 사람은 투명 스펠렁키도 깼는데 꼴랑 투명 칼질하면서 바쁘다고 손 빌려달라는 나태한 녀석. 언제 식기. 그냥 한번 해볼까? 어? 뭘 놓친 거지? 잘 모르겠어. 모든 방을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다. 손 하나 정도는 줄 건 좋아. 여기가 의심스러워. 괜찮지 않을까요?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열어볼 것. 아니네. 아 투명 블록 어딨냐고. 뭔가 뭘 놓친 거지? 당혹스럽네. 잠깐 있어봐요. 퍼즐 풀게 하지 말고 피지컬로 해결하게 해달래. 왜 막혔지? 잠깐 요 바퀴. 크크크크. 아닌데. 뭘로? 아오온 이식 플레이 시작. 뭐지? 아무것도 안 들어 있고. 가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비밀방 아닌데요? 아닌데요? 우리에겐 이게 공포야.
뭐야? 이분 주머니에 뭐 들어있는지 까먹음. 아, 이게 뭐요? 아,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지. 고민형 손발을 넣어보자. 몸이 고생하면 머리가 나빠. 안 되네요. 고민형 손발, 아, 손이 필요하다 그랬지. 아, 가져가. 아. 아, 착하네. 어, 착하네. 사이코패스 같지만 손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손만 있으면은. 아. 그냥 은열쇠. 살면 마녀새가 아무것도 못 하지. 은열쇠를 여기다 넣. 이분은 공포 게임 할 때보다 아니, 잠깐만요. 열쇠가 있으면은 문을 열어 보는 게 아무래도 일방적이죠. 일반적인데요. 아, 근데 이거 열면 뒤질 것 같아. 이젠 동상 끓이시나요? 자, 있어봐요. 이거로 열면 뒤질 것 같아요. 저 문은 페이크야. 스포에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느낀 녹정자여. 뭐야? 벌레? 얘 이제 바쁘기만 하네. 안 열리네. 그러면 이게 맞네요. 은을 이용을 하였어. 독 확인하기. 열쇠를 수프에 넣는다. 그릇을 두드린다. 좋은 소리가 난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 수프에 넣어봐야 될 것 같아.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열쇠가 검게 변색이 됐다. 찰카다. 어? 지금 여기서 뭐 샥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 봤는데?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요? 봤는데? 뭐 움직인 거 봤는데? 어! 왜 움직이냐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 토토포였답니다. 짜잔. 오, 마녀다. 마녀를 발견했어. 뭔가 뭔가네요. 어, 죄송. 장난이야. 미쳤.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다. 안 움직이는데. 첫째 방부터 가봅니다. 어, 게임 뒤지게 어둡네. 아고. 어, 뭐냐고. 가져간다. 나비를 얻었는데요? 이걸 어디다 쓰지? 나중에 거미한테 주는 건가 봐요. 어? 밧줄. 좋아요. 이러면 잠깐만 나. 어, 뭐야? 왜 안 열려? 아! 뭐냐고! 뻑하면 죽여버리네 정말. 나비를 가져가면 안 되나봐요. 거미 먹을 거를 내가 뺏어버리기 때문에. 난 여기서 잡은 나비를 나중에 거미한테 줘야 되나 했는데. 거미는 눈이 나빠. 색은 구분할 수 없겠지. 어? 하필 내가 나비 색깔이라서 그러는 건가? 아, 몰라. 색은 구분하지 못하겠지? 마이 퍼스트 레벨. 일단 밧줄만 먹고 나오니까 어, 탈출이 되는데 문이 안 잠기는데. 저거 거미 잡아서 즉장 먹는 거네요.
트롤맵 제작자 주소 찾아가서 현피 까는 게. 밧줄은 어디다 쓰는 거냐? 모르겠네요. 눈이 나쁘다 거미는? 눈 좋은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눈이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맞죠? 여행을 시작했다. 나비 안 건드립니다. 뭐야 왜? 조금 움직인 거 같은데요? 안 되겠다. 밧줄을 잡아매. 못 움직이게 잡아매기 안 되네요. 마녀의 집 2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1편부터 봐야지. 거울이 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책 정리가 잘 안 돼. 뭔가 묶을 만한 게 없으려나. 밧줄. 그거 주는 거야? 읽으면 죽는 책을 얻었다. 읽으면 죽는 책이야? 이런 걸 왜 준 거예요? 어? 어 뭐야? 피. 이러면 또 읽어야 되는데요? 에? 저리 가. 어디 갔냐? 발 되게 빠르네. 읽으면 죽는 책. 죽을래요. 읽으면 안 되겠다. 읽지 말도록 하자. 마이 퍼스트 레벨 수준으로 읽어보고. 이걸 왜 줬어? 오려낸 낡은 신문 기사가 끼워져 있다. 불탄 집안에서 누구누구 씨와 부인 누구누구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에는 찔린 흔적이 있어. 누군가가 두 사람을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건 후 누구누구 씨의 외동딸인 엘렌이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은 이게 마녀인가? 이게 마녀일까? 글쎄요. 근데 아까 마녀가 엄마 아빠가 뭐 안 놀아줬다니 뭐라니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얘가 그런 거야? 얘가 그랬던 거야? 세상에 소름 따위. 얘가 그랬나 봐. 뭔가네요. 웃긴 이야기. 옛날 옛적에 어느 부자가 커다란 보물을 손수레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숲속에서 부서지고 말았지만 때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사냥꾼에게 손수레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냥꾼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는데요. 부자는 다른 수레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 사이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윽고 밤이 됐고 사냥꾼은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손수레를 지키라 명령을 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돌아오자 개가 손수레를 지키고 있는 걸 부자는 사냥꾼에게 보상을 줄 생각으로 개의 입에 은화를 물려주었습니다. 개는 집까지 달려가서 사냥꾼에게 은화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냥꾼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손수레를 지키고라고 했는데 그건 거기서 은화를 훔쳐왔구나 하면서 사냥꾼은 개를 죽였습니다. 에? 웃겨? 별로 안 웃긴당. 웃긴 건가? 아니 안 웃긴 것 같은데. 어머니가 불쌍해서 별로 안 웃기네요. 이게 뭐더라? 아 이거 신문기사? 이게 1편이었지. 마녀의 집의 문은 열쇠로는 열리지를 않는다. 무언가가 열쇠가 되어 있다. 무언가가 열쇠가 되어 있대요.
마녀의 집은 마녀의 힘에 의해서 모습을 바꾼다. 크라커만. 자장자장. 또 억가당해서 죽을 것 같아요. 에! 그걸 못 써먹겠네 이제. 뭔가 뭔가네요. 여기서 볼 거는 다 본 것 같은데요. 아, 제작자 노트가 있다는 뜻이네요. 이응시오시응. 그런가 봅니다. 여기? 곤충 모형이 잔뜩 늘어서 있는 유리 케이스인데요. 여기다 나비를 낑겨놓고 싶네. 아, 이거 가져가는 건가? 튼튼해서 안 열. 아, 이 나비를 그거로 바꿔치기 해놔야 되나봐. 그런가 봐요. 어? 인간의 머리. 머리 같은 것이 들어있다. 뭔 소리지? 여기 한 거 뺐네? 여기 넣어야 되겠네. 읽으면 죽는 책. 을, 느. 아. 아니, 넣는다고요. 아, 이씨. 어, 뭐야. 이런 따위. 읽어버렸어. 읽으면 죽는 책을 읽어버렸다고! 하고 저로 가야 되나? 그런가 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분이 하면 공부 개미 왜 개그 개미 되는? 아, 여기다 어 그래 책을 꽂는다. 아, 책을 꽂는다가 있네. 예. 이런 따 이건 의도 사항인 것 같아요. 책은 읽어도 부자 안 되더라. 당연히 꽂겠다 이게 있는 줄 알고 그냥 무지성 눌렀는데 이 다음에 있네. 유리 케이스가 열렸어. 아, 뭔가 뭔가네요. 호박이었던 거야? 호박이 막 쫓아왔던 것 같은데? 아, 머리 이거? 아, 이거구나. 가져와. 나비 모형. 피지컬은 노트북. 뻔해. 너무 뻔한 수작이라서 걸리지 않았어요. 해냈죠? 이걸 가져가고 여기다가 파란색 나비 모형을 걸어두는 거야. 완벽해. 이러면은 거미는 어? 뭐지 이건? 아, 안 갈 거야. 픽셀 감 보면서 풍풍이 피하던 실력을 여기서 써먹네. 어? 나비는 손에서 날아올라서 벽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갔다. 찰카닥. 아, 합격인가봐요. 뭐야? 내 고양이 어째서? 나 세이브할 거야. 어, 이런 따위. 그럼 문이 여기가 잠겨 있었던 문인가? 아, 아 그런가 보네요. 어? 아, 나 세이브하고 싶은데. 아, 세이브하고 싶어요. 이게 뭐야, 쌀포대. 이거죠? 어? 뭐 한 거야, 너? 응? 뭔가 뭔가래요. 여기 있었구나. 휴. 이러면 볼일 다 본 건가? 어. 됐나 봅니다. 어? 뒤에서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포대자루 조금 찢어서 내용물이 보인다. 또 머리가 없어질 것 같은 걸? 것은 공포가 아니라 세이브가 없는 것이다. 고양이 시체. 어, 따위. 그러고 보니 이 집 말이다. 마녀의 집이다. 그래, 마녀의 집이야. 여기부터 가볼까요? 개구리. 끄덕끄덕. 어? 개구리가 따라왔다. 넌 뭐냐? 자기 집을 찾고 있는 길을 잃은 개구리다. 개구리 좋아해? 싫어. 싫은데. 개구리 쓰다듬을 수 있네? 기뻐하고 있다. 이건 내 눈앞에서 개구리를 죽여버려야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은데? 어, 뭐지 이거? 작은 다리 건너가 본다. 죽겠지 뭐. 정말로? 네. 컷! 다리 너머를 본다. 레버 같은 것이 보인. 다리를 본다. 한쪽 다리만큼밖에 공간이 없다. 체중을 실으면 당장 무너질 것 같다. 그래요? 아, 내가 맞다. 찝찝했던 게 있는데요. 아까 그 거미 굴 있잖아. 거기에 빵꾸 생겼잖아요.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게 약간 미련을 나왔네? 이게 뭔데 이거? 그냥 빵꾸만 뚫린겨? 이게 뭐 나중에 모든 방법으로 다 죽었습니다. 아마 뭐 도전과제 이런 거 뜰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아쉽지 않을까? 녹두로의 마녀의 모든 방식으로 다 죽어봤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미 아까 그 호박대가리 원트에 피했네요. 그러면 이미 실패인데? 에이, 안 해. 짬겨 있다. 어? 솔직히 제작자가 아, 그럼 개구리가 건너가라고 시키는 건가 보다. 개구리, 고! 잘했어, 개구리. 돌아와. 어, 뭐야? 뭐였지? 헛게 보이네. 대칭으로 만들어라. 뭐요? 이 케이크를 치워야 되네? 딸기 쇼트 케이크가 케이블에 고정이 돼 있어. 그럼 개구리를 여기다 놔야 되나 보다, 그죠? 앉아 있어.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고정이 돼 있어. 개구리 마음에 들었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마리우다. 트롤 맵에 이은 퍼즐 맵. 좋아, 대칭이구만. 거미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이것도 조만간 압수당하실 게임인 건가요? 이걸 옆으로 밀어다가. 따이 딱 있어보세요. 지금 작업 중이에요. 어, 이게 뭐지? 한송이 장미. 케이크가 근데 없는데 나? 케이크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 나 케이크가 없는데? 엥? 어,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무거운 거 게리가 다 옮겨주고 심심하면 메리가 놀아주고 했는데 얘는 이것도 다시 눌러봐. 아, 이게 이렇게 되네. 두 명이 맞네. 돌아보잖아. 어, 뭐야?
아 누를 때마다 바뀌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림이 세 장인가 봐. 이거 맞죠? 어 맞는데요. 아 케이크 한 접시가 있네. 여기다 놔야 되겠죠? 완벽한데 이쯤 되면은? 완벽한데요. 잊은 거 있나? 완벽한디? 아 장미가 아 여기 한 송이 빠져있네? 아 아 됐구만. 이젠 진짜 완벽한 거 같은데? 어 이제는 완벽한 거 같은데? 열어줘. 왜? 아 여기 종이가 없어요. 이 종이를 떼어야 되겠구만. 아 네 떼어 떼어 떼어. 어 대칭이 됐다. 오케이. 아까는 띄기 안 나왔었는데. 아 개구리. 어 개구리. 아니야 너 이러면 다시 문 닫힐 것 같아. 아 이 개구리 이거 가져가야 되나 봐. 아 잠깐만 저장하고 오고 싶어요. 또 억까 할 거지. 느낌이 나. 마녀의 일기.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X였다. 죽였다? 그때부터 계속 이 집에 있어. 죽였대요. 다음 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문을 지날 때까지 한 눈을 팔면 안 돼. 그럼 안 돼? 한 눈 안 팔아도 뒤질 것 같은데. 고. 뭐야? 뭔데요? 왜요? 한눈 안.. 이게 한눈 판 거야? 칼 소리 나서 살짝 왼쪽 무빙 친 게 한눈 판 거예요? 어이가 없네. 흠. 아 뭐요? 왜요? 고양이한테 한눈 팔았다. 세이브는 못 참지. 아이씨. 다음 문을 지날 때까지. 됐냐? 와 녹두로 하드 카운터. 어 뭐야? 아 나 고양이 세이브. 어 뭐야? 어 그 방이 없어졌어. 방 하나가 없어졌네. 세이브는 안 해도 되나 보다. 녀석은 굶주려 있다. 날 먹을 것 같아. 점점점. 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개구리를 들여보낸다. 왜 없어? 귀를 댄다. 귀가 없어질 것 같은데? 거대한 뭔가가 땅을 기는 소리가 난다. 문을 본다. 문에는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의 윳보기 창이 있다. 윳보기 창으로 윳본다. 미끄럽고 축축하고 검게 빛나는 비늘이 보인다. 같이 봐! 아이 쥐만 봐. 뭐야 쥐만 보네요? 뭐 뱀인가 봐? 그런가 보네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일이 발생이 안 되는구만. 열어봐. 바로 컷! 이거는 개구리 각인데요? 개구리를 줘야 되나봐요. 뱀이 아주 개구리를 좋아하겠지? 아
아주 딱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한눈 팔고 싶어. 저기 읽을거리도 있고, 읽을거리도 있고 고양이 세이브도 있는데 한눈 팔고 싶네. 엿보기 창으로 엿본다. 여기다가 개구리를 보내. 느 겁에 질린 기색이다. 아니야, 그래도 들어가야 돼. 오픈도. 예스. 이 일을 끼어 못하겠군요. 아이고 개구라. 근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개굴. 살짝 그 사이에 정이 붙었었는데. 에이. 이 개구리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유. 이런 따위. 개구리. 어, 여기는 한눈 팔아도 되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얘가 지금 나 쳐다봤어요. 분명히 쳐다봤어요. 조슈기. 고양이. 여봐, 움직였다니까? 내 말이 맞죠? 한쪽 눈을 감는 게 좋아. 저게 뭐가 좋아? 그냥 가. 어? 응. 이게 무슨 뜻이죠? 한쪽 눈을 감는 게 좋다라는 것은 저 한쪽 눈을 감게 만들라는 거야? 편지를 던져서? 안 되는구만. 잘 모르겠네요. 두 개는 감고 있는데, 두 개는 뜨고 있는데. 아, 모르겠다. 중간! 기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잡은 군형이 뚫려있다. 어, 끝! 틀리셨답니다. 아니래네요. 아니랍니다. 틀리셨어요. 뭐지? 한쪽 눈을 감는 게 좋다는데요. 근데 얘는 양쪽 눈을 떴는데요. 이것도 아니야?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여기야? 왜? 저 여기도 아닐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아니네? 그럼 이거 조사를 이빠이 좀 해봐야 되겠구만.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한쪽 눈을 감는 게 좋아. 축축하고 따뜻해 보여서 계속 들어가는 그려져 있다. 그려져 있다. 이거 숨은 어쩌라고? 뭐야? 아, 요렇게 보니까 요건 내가 눈치가 느렸네. 그냥 겁나 벽 조사하다가 얻어걸렸어요. 아오니 행동하다가 얻어걸렸네? 전혀 눈치 못챘다. 고! 이거구만. 아, 이거 내가 눈치가 느린데요. 아, 이거 꼴봤네.
이건 뭐야? 왜 있는 거야 저거? 뭐야? 어이가 없어 버리네. 저거 왜 있어? 수상하잖아요. 뭐냐고? 뭔 의미야? 왜 여기만 가시가?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 카드. 이분 혹시 주인공 싫어하시나요? 왜 자꾸 죽이시나요? 안 죽일라 그래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해요? 12카드에는 여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13카드에는 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왕이랑 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머리 색깔만 다르네. 적발 여성의 그림이 걸려있다. 적발 금발. 아 적발이라고 표현하는 건 나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적발? 어 뭐야? 어. 금발은 말해도 적발은 처음 들어요 이제 보니까. 그냥 빨간 머리라고 하지. 흑발, 흑발도 들었고 은발도 많이 들어요. 적발은 왜 처음 듣는 것 같죠? 희한하네요. 적발도 분명 맞는데요. 얼굴 모양 조각호박. 잠깐 있어봐. 또 죽을 것 같다. 저장. 난 금발보단 적발이 좋더라. 족발. 족발 먹고 싶다. 아 족발.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뭔 소리지? 호박을 두들긴다. 좋은 소리가 난다. 두드린다.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난다. 두드린다. 별로 좋은 소리. 그 좋은 소리는 얘만 나네요? 뭔가네요. 어? 왜 네 번 쳤어? 어? 어? 뭐야? 막 두들기다 보니까 됐다? 어? 이거 떨어져요. 샹들리에 떨어질 각이다. 아 아는데 읽을 수밖에 없나? 아 이거 열받네요. 아는데? 난 아는데? 아는데? 미래가 보이는데? 미래가 보이는데? 아는데? 너 뻔한데? 아 나는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인가? 수수께끼야? 태양이면서 모래이면서 새이기도 하대요. 나는 뭔가. 어 근데 뭐 태양 모래 새. 아지래요.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다. 정답 아지르.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다?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다? 이 방 어딘가에 그런 게 있다는 거요?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지멋대로 지멋대로 나요란 말도 안 되는 문장 같아요.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깊게 생각 넣어. 아 이 중에서 맞는 게 맞나 봐.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 남성인가? 또 당신입니까? 아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거 식물인가? 아 이거 라밀라나네요. 빨강인가? 태양. 태양은 빨간색. 모래. 모래는 빨간색이 아님. 새도 다른 색깔 많음. 빨강은 아무것도 아닌 듯 하고요. 시계인가?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모래 시계가 있어요. 태양 시... 그 해시계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새!
새랑 시계랑 무슨 연관이 있죠? 이거 시계 맞는 것 같은데? 시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랑 시계? 새가 밤에는 안 우니까. 새가 밤에는 안 우니까? 아닌데? 야행성 새도 있는데? 아 모르겠다. 거울 생각해봅시다. 거울은 뭘까요? 거울이 왜 태양 모래? 모래랑 별로 관련이 없는 듯해 거울은. 그쵸? 그러면 아닌 듯. 그럼 식물은 뭘까? 식물은 태양빛을 받고 자라. 모래에 심어져 있어. 아, 또 나머지 하나 보더라? 잠깐만요. 새! 새가 열매 따먹어. 그러면 아니잖아. 아닌든요. 아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남자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식물 아니면은 시계 같은데 시계고 끄덕끄덕 정답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네요. 완트 근데 왜 새죠? 아 그 뻐꾸기 시계 말하는 거예요? 뻐꾸기 하는 거? 아 그 튀어나오는 그거? 그래서 새야? 여왕의 태엽 개 어거지 아닌가요? 식물도 나름대로 그럴싸했는데 아닌가봐요. 이게 아지르가 아니네 상기역 비어 아지르 아니었습니다. 완트 아 여기서 설명해 주네요. 태양, 해시계, 모래시계, 새, 뻐꾸기 시계 그랬답니다. 이거 틀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저 샹들리에로 찍히는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네요. 해설도 해주네요. 죽었겠지 당연히?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우리 뭐한 거임? 아 태엽을 얻었죠. MZ들은 못 푸는 문제트드. 이걸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껴야 되나요? 뭐라고?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이것도 힌트죠?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근데 이것도 힌트인 것 같아. 은발 금 이거 지금 떨어진 거는 금발 여성의 그림이 떨어졌어요. 그쵸? 뭔가를 외워야 되는 느낌? 은 흑 떨금 발 은흑 금발인데 금이 떨어졌다. 그리고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대. 이걸 외워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카드는 12카드가 여왕의 그림이고 13카드는 왕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놈의 여왕의 태엽은 12쯤에다가 놔야 될 것 같다. 아 이거 다 외울 수 있어? 다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뭐지? 마녀의 일기. 그 이후로 이 집에 놀러온 친구들은 모두 X였다. 모두 이 집에 먹였다. 그래도 아직 부족해. 포켓몬스터 2세대. 집에 먹였대요. 2세대. 먹였대요. 집이 뭐 먹어야 크나? 응? 피에로 인형이든 깜짝 상자다. 어? 뭐라고?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있다. 뭔가 아무것도 아니군. 잠깐 있어보세요. 또 쎄 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저장. 나 죽일 거지. 부분까지 끈 거 보니까 뭔가 쎄해. 거울이 있다. 찻잔이 놓여 있다. 오르골을 12로 올려라. 12로 올리라는 게 뭔 얘기죠?
이해가 안 돼버리는 상황인데요. 태엽이 없다. 그럼 태엽을 여기다 끼는 건가? 아까 여왕은 뭐 시비가 어쩌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건가 보다. 그죠? 뭐 다 들어야 되나요? 들어야 되나 본데? 바라바밤바밤. 완곡해야 되나 봐. 어우, 2절 있어. 이거 멸망의 노래 아닌가요? 3톤 되기 전에 탈출하죠. 쿵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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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반복인 것 같은데? 이런 따위. 낚였다. 완곡해야 되는 줄 알았어. 어. 테이블이 있다. 작고 귀여운 테이블. 근데 위에 식기가 없네요. 뭐함 이제? 아,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딴 데 하는 건가 봐. 에? 에? 아, 들어오니까 소리가 계속 나네요. 아닌데? 뭐,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더 할 수 있는 거 없어 보이고? 나 아이템 뭐 있어? 편지밖에 없어. 여기 가볼까요? 여기 안 가봤어요. 장난감 총을 가진 병정 인형. 장난감 쏘는 거 아니야? 네가 칠 필요는 없다. 눈동자 연구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눈동자 색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특히 이 지방의 여성의 눈동자 색에 대해 이하의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녀의 머리색에 따라서 눈동자 색이 다르다. 그녀들은 머리색에 따라서 눈동자 색이 다르다. 머리색은 은색, 검정, 금색, 빨강 네 종류이며 눈동자의 색은 갈색, 녹색, 파랑, 빨강의 네 종류이다. 은발 여성 은발 여성은 빨간 은발 여성은 빨간 눈동자이며 갈색 눈동자 여성은 금발이거나 적발 중 하나이다. 아, 몰라. 알아서 해줘요. 그래요? 그래요? 그림판 가져와. 아, 이거 이런 거 원트에 맞춰줘야 돼요. 네 번만 반복하면은 아는데. 볼까요? 이거는 일단 빨강은 아님. 아, 잠깐, 뭐라 그랬었지? 잠깐만 있어봐요. 아까 눈동자가 어쩌고, 파란 눈동자가 어쩌고 했었던 것 기억이 안 나네요? 그만 녹두로는. 아,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파란 눈. 그러면 얘네 뭐 여기에 있다는 건가요? 요런데? 여기다 말 걸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님은 세줄 이상 못 신으시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잠깐 있어보세요. 아닌가? 여긴가? 여기 잠겨 있네요. 수능 이후로 안 했습니다.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 지금 소리 한다에서밖에 안 나지 않나?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랜드 피아노. 악보대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가 않다. 내가 치면 안 되는 듯? 나 죽을 거야. 얘한테 시키면 안 돼? 얘한테 시키고 싶네. 저장 좀 하고. 내가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쳐봅시다.
피아노 귀신에게 잡아먹힘. 내가 치면 안 되고요. 봐봐요. 은발 여성은 빨간 눈동자래. 은발은 빨강. 그렇구만. 갈색 눈동자의 여성은 금발이거나 적발 중 하나이다. 개구라 여기야. 금발이거나 적발 금발 적발. 그럼 뭐 뭔 소리야? 갈색 눈동자 금색이 갈색 눈동자일 수도 있고. 아, 헷갈리네요. 뭐 이래? 이거 이상한데요? 갈색 눈동자, 아니 금발이나 적발 두 개 중에 하나가 갈색 눈동자라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로 찍어야 되는 거야? 찍어야 되는 건가? 검정이 파란 눈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하나가 파란 눈발. 아, 밑으로 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이 끝인데요? 다음 장이 없어요. 뭐지? 뭐지? 뭔가 부족한 느낌인데요? 화살표 있지 않나요? 아니, 안 내려가는데? 원래 이런 거야? 이거 한글 이슈래가지고 한글 글자 너무 많아서 넘어가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 귀찮은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찍죠? 일단 검정. 흑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흑발. 아주 쉽게 생각해서 흑발. 흑발이 바라보고 있다. 여기. 이거 금발이 오드아이네요. 이잉이잉 제가 확대해서 오선지를 얻었다. 에이. 왜요? 액자로 만들어 버렸. 왜요? 빨리 탈출해야 됐었던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아, 탈출이 안 되던데? 안 나가지던데? 나 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늦었던 건가? 딴 데 해볼래. 노. 그럼 딴 데는? 노잼 노잼 다 똑같네요. 아니 안 열리네. 에이씨. 뭐야, 드리블을 해야 되나? 겁나 빨라지네. 아니 뭐야? 오선지가 뭐지? 안 봐줘. 그림을 부숴라. 어떡해요? 어떡해요? 에? 그림을 부수라는데? 난 무기 같은 거 없는데요? 그림을 부숴라? 이 미스터리. 뇌가 아픈.
어, 왜 그래? 모르겠는데? 부족한 게 있나? 공포 요소가 한 22개 있으려나? 드드.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선 뭐 했던 거야? 아, 여기서는 뭐지? 방이 달라졌는데? 절대 정답을 알려주지 마.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뒤에서 봐도 아무것도 없다. 뭔가 해야 되네요. 뭔가 해야 되는 방인데 이것도? 크앙, 마녀의 집대체. 이 버즈는 뭐냐? 어? 의자가 정답인가 봐. 여기서 위치가 안 바뀌어요. 시계가 왜 움직이지를 않을까요? 배터리가 다 됐나? 뭔가입니다. 퍼즐 공포 따위.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여기야. 여기에 오선지를 얻었어. 근데 저놈이 날 죽이는 게 문제임. 지금 치킨 시켜도 안 늦었나요?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뭔가 부족하구만. 지금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건지 뭐 준비물이 부족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부술했는데 일단 저장 한 번만 더. 딴 데 갔다 올래. 쿵딱딱하고. 여기는 뭐 별거 없는데. 별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별게 없는데? 별게 없는데? 망치 갖고 있는 소장님 모셔와야겠네. 총 내놔봐. 안 되네요. 모르겠어. 가만 있어 보세요. 이거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 아, 아랫방은 안 가봤다. 여기 뭐야? 여기 돌아가는 길이잖아. 부술 수 있는 여기 부술 수 있다. 근데 이 바깥으로 못 나오는 게 문제잖아. 이 방에서 해결해야 되잖아. 아, 미스터리네. 가야겠지? 가만히 있어보세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대한 공포. 그림을 부숴라. 그림을 부숴라. 어떡해? 나 지금 억가당하고 있는 건가요? 나 뭔가 이 기분 이상해. 억가당하는 것 같은데? 그림 부수기 LV99. 아니야, 계속 드리블하는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저놈이 결국 쫓아와서 날 죽인단 말이에요? 그거 부수는 방법은요? 더보기. 아오니 행동. 아. 아. 아니, 나는 액자체로 튀어나온 줄 알았지. 아, 액자가 있었네. 아, 그림만 뿅 튀어나온 거였네요. 아, 액자체로 튀어나온 게 아니야. 아, 액자 그 자체가 걸어댕기고 있는 줄 알았어. 그림만 튀어나온 거였네. 아, 잘못 봤네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이런 짜이. 단순했습니다. 아, 요거였네. 메리 행동동. 아니, 시계가 안 움직여. 해결받았다. 해결받고요. 이 오선지를 그림을 부수는 갑자기. 방법은 그림을 부수면 됩니다. 그런 거였어. 난 저 돌아다니는 귀신을 잡아 죽이라는 건 줄 알았어.
그림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액자를 부수는 거네. 이게 좀 억지야. 이거 억지야, 억지. 귀신이 그림 그 자체인 그 귀신이 튀어나온 거니까 걔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잡아 죽이라. 그 생각인 줄 알았지. 저건 액자를 부순 거죠. 그림을 부순 게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은 억지야, 억지. 억지예요. 액자를 부쉈지 내가 그림을 부셨냐? 이게 이상해. 그림을 부숴. 액자를 부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억울해. 이건 좀 헷갈리는 요소가 있었다고 봐. 어? 음표가 쓰여있지 않은 악건데? 부모님이 부순 건 액자고 튀어나온 귀신이 그림이니까 스크립트대로면 녹두로님 행동 맞는 거 아님? 그니까 내 말이 그거야. 이제 좀 알아먹어. 그럴까? 귀신은 겁나 셉니다. 맞다이 하지 맙시다. 피아노가 제멋대로 연주를 시작했다. 태엽을 뱉어냈다. 왕의 태엽이다. 좀 듣고 가야 되나요? 관객이 있었는데? 잠깐만. 자꾸 보이는데 뭔가 꺼뭇꺼뭇? 피아노 커신 따위. 앉아서 들으면 돼요? 여기도 있는데? 아 이거 이미 만석이네. 앉을 수가 없네요. 내 자리는 없네요. 여기 서서 들어야 됩니다. 에이. 여기 앉아버리기?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깔고 앉아도 되는데. 어우 쳐져. 아 여기에 이렇게 횃불에 불이 들어오네요. 그렇구만요. 지금 와버렸는데 소리를 울리려는데 여기 방은 그러면 왜 해결이 된 거죠? 처음에 뭔 소리 났었나요 여기 방에서? 한쪽은 오르골 방, 한쪽은 피아노 방. 그럼 여기 방에는 이미 불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여기 뭔 소리가 났었지? 아 호박. 호박으로 아까 처음에 몇 번 냈던 거 맞아. 어. 뭔가야 사라졌다. 왜 저래봐 이씨. 한 번 더 할까? 이제 안 하네. 이건 그냥 시계 소리인데? 항상 노래가 아니구만. 소리기만 하면 되는구만. 새깍 소리. 잘 된 것 같죠? 어 뭐야? 백합꽃이 피어있다. 여기 원래 이랬나요? 아닌데? 달라졌는데? 아까 안 저랬는데? 꽃이 장미 아니었나? 장미였던 것 같은데? 왜? 뭘 의미하는 거야? 분명 장미였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오래서 계셨죠. 아, 이지. 아, 또 아무것도 안 하기만 하면은 너무 정이 없잖아요. 뒤지기 싫은데. 어 여기. 뭐 있고. 마녀의 일기. 아 붕근 싫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이래서 사랑받고 커야 되는구만. 사랑을 받고 커야 돼요. 삐뚤어져 버렸잖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아, 세이브 두 칸이나 가야 귀찮네.
아, 말 걸면 죽여버릴 것 같은데. 내 반지 어디에도 없네. 반지. 네가 반지 가져갔지 하면서 막 쫓아올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어. 뭐야? 이런 따위 무슨 일이야? 난로가 있다. 잘 보니 바닥에 군용이 뚫려있고 그 아래로 철사다리가 걸려있다. 화살표로 친히 그려놨네. 여기 왜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저장 좀. 여기만 먼저 그러네요? 어? 뭐야? 뭐가 지직한 거야? 모가지가 꺾였다. 그럼 여긴 뭐야? 나 여기 문 안 가봤는데요? 아, 잠겨있구나. 님들 나 바보 버렸어. 못 참겠어. 어 뭐야? 빵꾸. 근데 화살... 공포 게임 할 때 드로님은 무서우세요? 공포 게임이요? 이런 게임은 저 뭐냐 집에서 불 끄고 혼자 사면은 좀 무서울 듯. 근데 나는 방송이잖아요. 방송이니까 뭔가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근데 나도 저 뭐냐 불 끄고 집에서 혼자 구석에 처박혀서 하면은 좀 많이 쫄릴 듯요. 지금 뭐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같이 하는 느낌이라서. 혼자 하라면은 아예 안 할 거야. 이걸 왜 해요? 정서에 안 좋고. 석고상 남자 석고상. 녹장자가 함께라고. 녹두로에게 공포 게임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을 용기라던가 본관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싫어, 일로 갈 거야. 안 열리네요. 아, 알았어, 말 들을게요. 말 들을게요. 안 열리네. 나에게 용기다. 다소 그래도 죽여버리진 않네. 알았어, 알았어, 말 들을게요, 들을게요. 뭐 또 먹을 거 있을까 해서. 여기 아까 가봤던 데잖아, 이제 보니까. 아니야, 이거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계속해서 말을. 어? 냄비 불 끄기? 아, 뭔가 하면 하는 순간 죽을 것 같아. 뭔가 할 게 좀 있는데요. 문 열기랑 냄비 안에 확인하기. 누가 불 끄래? 어? 뭘 끓이고 있는 걸까? 냄새 좀 맡아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식욕을 자극하지는 않는다. 본다. 쇠로 된 냄비다. 겉으로 보기. 뚜껑을 열어보기. 뚜껑 덮인 냄비가 있다. 아니, 뚜껑 열었잖아. 냄비 속을 살펴본다. 아이씨, 답답하니. 국자 없어, 국자? 국자가 없어서 내용물을 못 보네요? 국자가 필요하다. 아, 여긴 또 안 열리네. 저 문으로 가야만 하네요. 손바닥. 이런 또이 기계 현상이 또 한번 봤고. 어이, 이래 뭐래? 아, 망했네. 불을 끄면 어떻게 해요? 완전 익히고 있는데. 아, 어느 하나도 손목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 다 손을 쪼잘라다가 요리사가 손목 요리를 했나봐요. 손 요리를 했나봅니다. 이런 따위. 갈비뼈 틈 사이에 젓가락이 박혀있다.
쇠젓가락이. 이 중에 살아있는 해골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섣바름기인데요? 제가 해골 전문가인데 이 중에서 살아있는 해골은 없습니다. 없어요. 읍스. 내 말 맞죠? 살펴본다. 젓가락을 통해서. 이 냄비 속의 내용물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불합격입니다. 걸렸다. 돼지 반지? 저 뒤에 해골 있네. 해골이 자꾸 쳐다본다. 왜 쳐다봐? 왜? 이거를 아까 걔한테, 이 반지 잃어버린 걔한테 줘야 되나 보다. 아 뭐야? 뭔가 바사삭 밟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이브가 지금 굉장히 멀잖아요? 세이브가 굉장히 머니까 죽여버리진 않을 것 같음. 그러면 그 세이브 때부터 했던 거를 다시 다 하면은 게임하다가 짜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이브가 한동안 없잖아요. 근데 이거 그 겁만 주고 죽여버리진 않는 느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죽일 텐데 안 죽이네? 왜 안 죽이는 거지? 아까처럼 하던 대로 해. 이 안 하다가 안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어! 안 열려. 아... 쎄하네. 어? 종이. 어? 어? What the hell? 확시다 이 누치바? 아 don't understand. 확시다 이 뭐? 뭐라는 것 같아요. 확시다 흰 후두 새. 이거 뭐야요? 어쩌라는 거예요? 아 이거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아 한글 번역이 제대로 안 된 이슈예요? 아 그런 거야? 무슨 뭔가 또 퍼즐인 줄 알았네. 이씨. 버그 걸려서 알려드리면 썼던 건 제자리에. 아 썼던 건 제자리에 돌려 노래요. 아 알았어. 오케이 여기다가 젓가락 돌려 노래요. 반출 금지. 갈비뼈. 휴버그가 아니라 퍼즐인 줄. 아 기억력 좋죠? 뭐 왜? 고맙다 그 뜻인가? 해골이 독일 출신이었나 봐. 고맙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더는 못 들어가네요. 그 젓가락 못 가져가게 하려고. 돌려보니까 독일어로 내가 데려온 곳에 주차해 놨는데요. 아, 알았어요. 독일어야? 독일어가 한글 번역이 안 됐던 거야? 이런 따위. 굉장히 짜치네 게임이. 번역을 하다 말았어. 꼴 봤네요. 왜 걸어댕기냐? 뛰댕겨. 나갈 거야. 와 카운트다운도 했었어. 여기서 죽었으면 개열 받았겠다. 에? 에 살았죠? 살았죠. 완투했죠. 마지막에 죽는 트랩이 있었네. 휴. 세이브 했거든요. 이제 가면은 뭐 어떻게 돼? 어? 아 여가 여기야? 아 이제 원위치가 됐네. 뭔가 정상화됐다. 여기서 요리하던 놈은 없어졌네. 없어졌어요. 문은 닫힌 채고. 그러면 이제 반지 껴주러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돼지 반지. 에, 돼지 반지거든요? 고마워. 내가 돼지라는 거야 하면서 승질을 부리면서 죽여버리기. 석상으로 깔아뭉개기. 그것도 아니고 만나봐요. 찰칵하다. 왜 돼지 반지야? 나보고 지금 돼지라는 것인가? 돼지인가 보죠 뭐. 화장창.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글라스. 예? 오, 뭐야? 뭔가가 날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애가 막아줬어. 왜지? 뭔가 뭔가네요. 하나 비는데? 인형을 가져갈까 말까. 아, 뭔가 저장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뭔데요? 안 할래요.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뭐지? 색깔별로인가? 색깔별로 놔야 되나 보다? 색깔별로 놔야 되나 봐요. 근데 보라 인형은 없는데. 아니 뭐해? 아, 일처리가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이씨. 아, 이걸 또 이렇게 하네. 이제부터 스포가 나오면 공겜보다 무서운 스바룬키가 찾아올 것이야. 그래서 녹색 옷이 루이지죠? 정답이야? 보라색깔 자리가 없는데? 여기. 뭐지? 탈출한 건가? 여기가 마지막 층인가 봐. 안녕? 뭘 안녕이야. 기분 나쁜 초록색 식물이 길을 막고 있다. 기분 나쁜 애. 초록색은 새가 먹는다. 그런 거지요? 잠깐만 여기서 좀 쉽시다. 좀 분위기가 괜찮네요. 살짝만 쉬었다가. 괴이중후군이요? 아, 그건 또 뭐예요? 쟤 퍼즐이요? 이상한 거만. 정서에 좋은 건 없나요? 쭈꾸루는 왜 죄다 이상한 거, 요상한 거만. 특히 여기서 목숨 위협. 살짝 병 생길 것 같은 그런 거만 있냐? 시키는 UFO 떨구기가 더 무서운 듯. 다음 후보도 벌써 알아봐들 주시는데. 아, 봤어. 여기 정글 같은데 제트팩 파밍하죠. 봤어. 근데 게임이 무지성으로 하긴 참 좋아. 좋긴 해요. 안녕. 투더문 해보셨나요? 아, 딴 소리 하지 마. 지금 집중 중인데. 예쁘고 하얀 꽃. 정서의 나쁜 퍼즐. 마시다만 생강차. 생강차 좋죠. 나처럼 가래가 많은 사람은 생강차가 필수랍니다. 레몬 생강차 그렇게 50% 비율로다가 섞어서 마시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근데 요새 또 귀찮아서 먹는 걸 게을리하고 있지. 귀찮아 그거 퍼먹는 것도. 더 간소화된 버전으로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관리를 안 하면은 아예 가래가 쌓여서 힘들어 방송이. 봐? 초록색은 새가 먹는다? 기분 나쁜 초록색 식물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새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구만요. 왼쪽부터 가볼까요? 여러분, 생강차와 담배를 같이 하면 목이 좋아집니다. 조화로 된 장미로 꾸며져 있다. 뭐 있나요? 머리뼈가 떨어져 있는데 주워볼까요? 피는 왜 나냐 자꾸?
이거 침대야? 아, 침대네요. 어이? 꽃이 말을 하네. 당신은 꽤 굵은 펄을 가지고 있네요. 호호호. 그 애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 그 애가 누굴까요? 이렇게 짜증나는 게 또 없다니까요. 누가 그 애 좀 주지 않으려나?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머리 위에서 나는 가루를 조금이지만 나눠줄 텐데. 그럼 뭐 노란색이 아닌 꽃인가? 노란색이 아닌 꽃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어? 피로된 글씨. 꽃을 이면 너도 죽어. 왜 X로 표시하는 거지? 그냥 죽이면 너도 죽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뒤에 죽어라고 써져 있는데 굳이 왜 가려놨을까요? 사실 죽이면이 아닌 거 아니야? 죽이면이 아닌 수도 있어요. 이건 뭔가일 수 있어요. 만져봐야지. 네, 슬슬 시작이네요. 한동안 안 그러다가 슬슬 또 개같기 시작. 모르면 뒤져야지. 그럴 것 같아서 세이브를 찍고 왔다. 촉이 좋죠? 촉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일기장. 여자애가 놀러왔다. 어? 이건 최근에 쓴 일기인가? 금발을 길게 따온 귀여운 여자애가 왔다. 따온 건가? 아, 따왔네요. 자세히 보니까 따왔습니다. 귀여운 여자애가 놀러왔어요? 그거 나네요. 여기도 또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 불을 가지고 와야 돼. 이런 이슈가. 수다쟁이 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그녀들은 아름답고 수다스럽다. 그녀들의 특징을 여기에 적어놓는다. 하얀 꽃은 이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다. 비가 오는 때엔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다. 아, 중앙에 있는 꽃을 말하는 건가? 걔네들이 얘기한 게 중앙 꽃을 말한 건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중앙에 꽃이 있었죠. 비가 올 때는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이 난다. 빨간 푸른 만물 박사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니 이야기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빨간 풀은 모르겠네요. 노란 꽃은 사랑스럽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 꽃에서 떨어지는 가루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고급 약재이다. 그렇구만요. 그럼 빨간 풀은 누구냐? 어딨냐? 여기 갇혀있나? 잠겨있고 까매서 안 보이고 약을 달라? 얘가 병자가 있나? 앓는 소리가 들려. 말을 걸어봐. 훌럭 약 갖고 있니? 아니 이런 싸가지를 봤나 이러면은 가져다 주겠냐? 더 이상 침을 뱉진 않아요. 한 번만. 세 장이 있다. 힘없이 날갯짓을 하고 있다. 새 갔다가 그 풀떼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네가 거짓말하는 빨간 풀인. 아, 죽을 것 같아 뭔가. 잠깐만 저장 한번. 응인다. 일단 내비둬 봐. 아, 죽여야 되나? 아! 아, 카운터 치는데요? 이러면 안 되네.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서 세이브 해놨어. 이 위에도 있는데요? 여기 가지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군용이 있다. 길을 막. 여기는 그냥 빈방?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꽃을 죽이는 방법을 듣고 싶어졌어? 들어봐야죠. 세 개의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뭔해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쪽을 꽃을 죽이면 그라 그만두렴. 세 개의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뭔 소리야? 아 살해. 세 개의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살해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죽이는 건 그만두렴.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짓말을 한다니까 이 중에서 정답이 있다 그 얘긴가? 정답이 있다. 하나는 옳다. 빨간 풀 뜯는 방법과 뽑는 방법 중에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살해 방법.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는 틀렸다. 왜냐면 세 개의 방법 중 하나 잠깐만 헷갈려. 세 개의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살해 방법은 없어. 그 얘긴 틀렸어. 하나 이상이 맞을 수도 있어. 아 하나 이상은 맞아. 하나라도 올바른 방법이 없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맞을 수 있어. 하나 이상은 무조건 하나 이상은 맞다. 뽑는 방법, 꺾는 방법 둘 다 올바른 죽이는 법. 뽑는 방법과 꺾는 방법, 뜯는 방법과 뽑는 방법, 뽑는 방법과 꺾, 뽑, 꺾, 뜯, 뽑, 꺾, 뜯. 둘 다 올바른 죽이는 법이고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야 이건 너무 어렵네. 왜 어렵지? 나 뇌가 좀 어지럽네요. 이거 나만 어지럽냐?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살해 방법이야. 근데 빨간 풀은 항상 거짓말을 한대요. 언제나 거짓말을 하다. 언제나 거짓말을 해요. 이 세 개 다 거짓말을 얘기하고 계시다. 세 개 다. 근데 얘 거짓말이 맞으려면 한 명쯤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살해 방법이다. 적어도 하나가 올바른 살해 방법이라는데 그러면은 이게 틀려서 두 개가 다 맞는 살해 방법이든지 아니면 이 중에서는 아무것도 살해 방법이 맞는 게 없다든지. 그쵸? 두 개가 맞게 되겠죠? 둘 다 잠깐만요. 적어도 하나라고 하니까 아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네. 하나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만 맞으면은 잠깐만 있어봐요. 하나만 맞으면은 그거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두 개는 두 개가 아휴 나 뭐하는 거지? 나 헷갈리네요.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하나는 올바른 살해 방법이래. 적어도 하나는. 아씨 헷갈려. 아씨 헷갈려.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살해 방법이래.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둘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쵸? 둘 다 틀렸다? 둘 다 틀렸다 그 얘기요. 그쵸? 둘 다 틀렸죠? 둘 다가 틀렸죠? 맞죠? 그러면 얘만 주의를... 그럼 얘는 진실이 있을 수밖에 없네? 저 가운데 풀이 말한 것처럼 뽑는 방법, 꺾는 방법 둘 다 올바른 죽이는 법이다. 둘 다 올바른 죽이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는 틀린 것이 있으니까 이러면 꺾는 방법이 맞지 않아요? 둘 다 여기 틀렸기 때문에 노란색 뽑는도 틀렸기 때문에 꺾는이 정답이네.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아직도 헷갈리죠? 내가 맞는지 틀린지 막 헷갈리네.
그러면 꺾어 죽여야 되네? 꺾! 정답! 정답이네. 아, 나 그럼에도 살짝 헷갈려. 어, 살짝 헷갈려. 하나 이상은 아, 그게 헷갈리네. 숨을 거두었다. 가져가야지. 심한 짓을 하는 걸. 그럼 가만히 있어. 제출을 합니다. 틀렸다. 그 애추한 목소리가 들렸다. 드려야지요. 백회색 가루.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자꾸만 보여버려. 난 새한테 줘야지. 안 열린다. 이런 짜이. 그럼 얘한테 줘야 되는 거야? 없어. 침. 이래가지고 별로 주기가 싫은데. 아, 이렇게. 이제 보니까 나 되게 많네. 머리뼈도 있고 시든꽃님도 있고. 아, 이걸 줘서 새를 그거 하는 건가? 그걸 넘겨. 어, 주면 안 될 것 같냐? 의외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머리뼈 먹어봐. 가루 먹어봐. 안 되네. 꽃잎. 머리뼈. 아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없어. 그게 없다고. 그게 없으면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게 뭔데. 열어줘. 날아갔다. 빨아들일 것을. 빨 때가 필요한가요? 어이 뭐야. 얘 주면 죽을 것 같아요. 머리뼈가 두 개네? 이래도 되는 건가? 두 개네요. 이걸 다 어떻게 쓰는 거야? 뭔가 쎄하네. 어, 이제 열렸다. 잘했어, 새. 그럼 여기도 열린 거 아니야? 이 짝으로는 와주질 않으셨는데, 아, 여기도 열렸네요? 낡은 항아리. 좋겠지, 뭐. 어? 머리뼈. 물은 머리뼈가 봉이 난다. 뭔 소리야, 이씨. 물은 머리뼈가 봉이 난다? 네 개를 놔야 되는 느낌? 여기 있다고 해야 되나 본데? 하나 더 필요한가 보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퍼즐 느낌인데? 잠깐 있어봐요. 여기부터 갔다 올래. 왜 15초죠? 독소 발생 중. 색이 없는 구두로 지나갈 것. 그냥 나가면 되지. 저장을 하고 다시 더 파밍합시다. 해골 병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어떤 병사가 있었다. 그가 살던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는 이를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병사는 죽어서도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성토의 중심에 서서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순서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외워야 되냐?
정오웬 아닌데? 그냥 그런 건가? 성터의 중심에 서서. 그렇구만. 성터가 어딜까 이거? 뒤지. 이런 신발이 뭐 필요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 색이 없는 구두로 지나갈 거. 색이 없는 구두. 알았어.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후면 왼쪽 오른쪽. 정오엔 정오엔. 아니 병으로 안 돼? 어 안 되나 보다. 그래도 얘기만 하고 있네. 이제 머리뼈가 네 개가 됐으니까 한번 여기 퍼즐 풀어볼까요? 여긴 아무것도 안 있네. 정면 오른쪽 뒤. 정오웬 아 정오웬 정 정이네요 정. 정오웬 정 완트. 완트다 완트. 인정? 인성이네요. 이걸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 아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어딨어요. 아 요즘 안 그랬잖아요. 아이씨. 삐겁네요. 요즘 안 그러다가. 에이. 바꾸 돌아서 냅다하게 세이브로 달리는 걸로. 아 육성으로 소리 지름 드드. 이제 안 와? 어 뭐야? 의자 흔들었는데? 올챙이 아빠가 죽어버렸어. 아까 그 개구리? 니가 죽였어. 아이씨. 아 세이브하고 올걸. 아씨. 세이브하고 거야. 이제 물이 맑아졌으니까 물이 맑아졌기 때문에
올챙이 딸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인단 말인가? 억지야.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한 사람 나와. 억지야, 억지. 이게 억지예요. 어, 이게 아닌데? 아! 빈병이 있었죠. 빈병에다 물을 퍼오세요. 저게 정화수인 그림. 물 한 잔 마실래? 얘한테 한번 줘보는 시도. 아닌가 봅니다. 얘는 빨대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빨아드릴 것을. 올챙이도 다음 어때요? 그것도 될라나? 근데 색이 없는 구두로 지나가려는데 물 쓰는 게 아니네. 어? 어? 뭐야? 빛나는 병 뭐야? 어 뭐야? 자동 사용이래. 뭐야? 뭐 랜턴이요? 랜턴이 있었다고요? 어디? 아씨 어디까지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나이 물든 병. 뭐요? 뭐가 빛났었어? 응? 아이고 맙소사. 하쉬! 아유 죄송. 어둠 속을 걸을 수 있게 해준다? 저 독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둠이래. 어둠. 아 어둠 내가 잘못 읽었구만. 아 저건 어둠이 아니라 독이잖아요. 그럼 여긴가 봅니다. 이 랜턴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렇구만. 잊어먹을 뻔했네 여기. 아 여기 뭐야 싫다. 내가 독 귀를 걸어야. 아 죽을 것 같아. 아 좁아. 이 이? 뭐 움직였는데? 뭐지? 손목시계. 어떻습? 어! 비올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귀신에 씌었나? 이런 따위. 죽어? 싫어. 뭘 죽어야. 아, 돌려놓을게. 안 되네. 왜요? 왜? 이 쓰레기 게임이래요. 아 이상한데 가지마. 이상한데 가지마. 아 웃기지마. 여기야 여기. 아닌가? 아 모르겠다. 어? 이거다. 아 왜 그래. 맞잖아 여기. 관 열기 못 참는다. 아, 또 어차피 또 죽여버리겠지 또.
왜? 아 근데 궁금하네요? 뭘까요? 어? 안 열려. 아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어 얼굴 괜찮지? 어 멀쩡해? 어 곰방대. 나갈 거야. 어 뭐야? 어 뭐지? 어 뭐지? 스포 업가 당해 죽고 아냐? 괜찮아 어차피 관 보려 했어 오히려 좋아함. 뭔가 뭔가다. 응. 아! 그냥 위로 쭉 가면 될 거야. 쭉. 아이고 나왔다. 아이 따위. 뭔가 뭔가였다. 이제 뭐함? 곰방대를 가져왔으니. 아 저게 담배였던 뭐야? 뭐 톡했는데 모르겠어요. 뭐였던 거야? 뭔 소리가 들리는데? 얘가 부시럭거린 거니? 자, 이것은 히히 내 거다 내 거. 어, 옆 감옥에서 누군가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 옆에도 사람 있었나요? 모처럼 애써 숨겨놨는데. 달콤한 냄새가 맴돌고 있다. 한데 피고 있네요. 세이브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즐거운 과자 만들기. 아픈 아이를? 먼 부모에게? 금연 감옥 드득. 먼 물 중독. 못 하나 들어서 읽을 수가 없다. 먼 부모지? 뭐먼 부모일까요? 한 글자. 천에 덮인 뭔가가 있다. 학부모인가? 아 그런가? 학부모? 천에 덮인 뭔가. 구조다. 피를 씻어내. 아까 뭐 색 없는 구두라고 했었나요? 어 뭐야? 뭐가 지금 없었어. 구두 안 신어 보니 안 신어. 싫은데? 이 물에서 씻어서 싫은 건데? 아 왜 궁금해. 궁금하네요. 한번 신어볼까요 빨간 구두? 그냥 죽어 왠지 모르겠는데. 구두 신어보지 말해. 알았어. 자 이쁘게 씻어요. 투명해졌다. 저 올챙이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지만 당연히 날 죽여버릴 것 같기 때문에. 어? 자식이 주의하고 있었다고? 죽은 올챙이가 둥둥 떠있다. 죽어버렸네요.
이제 유리 구두를 딱 신고 오호호호호호호호 오 쉣 오 시간 없다 아 시간 왜 이렇게 촉박해 아 위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그로 끌리지 말고 빨리 어? 뭐 있었는데? 아 뭐 있었는데? 아 뭐야 이씨 쌉쓰레기 게임 아이 궁금했으니까 한 번은 걸려드립니다 이제 쭉 갑니다 쭉쭉쭉쭉 박살이 났다. 이젠 돌아갈 수도 없다. 친구라는 건 대체 뭘까? 뭘까요? 마녀의 일기. 그녀를 죽이지 않아. 왜냐하면 그녀는 나를 이 병에서 구해줄 테니까. 나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왜? 개생뚱 맞네? 왜? 이게 뭔 소릴까요? 시계가 걸려있다 작고 귀여운 병 나를 죽이는 약이라고 쓰여져있다 그게 뭐죠? 인형놀이 약으로 만들어 먹겠다는 뜻 아닐까요? 죽? 어! 아니 뭐니 씨 주면 안 되는 거야? 안 주어 마녀의 장미를 시들게 할 수 있는 약이다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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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껏 보면서 장미? 아니야 아니야 어? 눈깔 방금 눈깔 봤어 뭔 약이라고 쓰여있다 몰라 아니야 두통약 뭐냐 수면제 진전제 지혈제 나를 죽이는 약 성대를 뭐뭐뭐약 붕대소독약 정체불명의 고깃덩어리가 대량으로 병에 채워져 있다 병에 채워져 있다 진토제라고 쓰여있는데 글자가 달아서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붕대소독약 피부염에 바르는 약 일단 근데 저거 주소올 수 있잖아요 돌입을 해서 나가는 건가 봐. 어. 좋아. 어, 저장 어디서? 어, 고양이 어디 갔어? 고양이 털 뭐야 어디 갔어? 세이브해야 된다고. 다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기 이제 돌아갈 수 있네 이제? 머리 없는 인형 아 따이 뭐야 이거
하나의 인형이 됐어요. 보라색 옷 입혀. 이거 거기 보라색 인형 거기 어디더라요? 완전 처음 위치였는데. 어, 보라 인형이야. 거기까지 돌아가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자식. 여기 딱딱딱이네요. 여기 또 히든 비밀 굴이 있네요. 들어가자. 왜 정말로? 아, 들어가자. 뭐지, 여기 어디지? 앞으로 직진밖에 안 돼. 내 방으로 오렴. 바로 시들기하기. 까비? 오, 햇빛이다. 햇빛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게임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 시체. 왜 죽여버렸어? 아, 밟다 소리 나. 아, 왜 이래, 이거. 아유. 연다. 마법에 대해 쓰여진 책들이. 불이 안 붙고. 귀여운 옷으로 빼곡히 차있고. 리본 귀금속. 이게 뭐죠? 마녀일기. 나는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녀의 몸을 받기로 했다. 헉! 그녀의 몸으로 살기로 했다. 잘 됐네. 우린 친구니까 나한테 몸 주는 거 맞지? 친구니까. 그래서 오늘도 놀러 온 거지? 비올라? 아, 비올라. 너! 그런 의미였구만. 도, 도, 볼, 저. 몰라! 나가! 도망쳐! 개빨라! 미친 개빨라! 아니 뭐야 이거! 안 열려! 탈출! 미친 왜 저렇게 빨라? 여기까진 못 나오네요. 아, 이거 쓰는 거 아니었어? 마녀의 장미를 시들게 할 수 있느냐. 확 이걸 뿌리는가 했더니만. 도망쳐! 죽어버려! 안 되네요? 종이. 비올라에게 어제는 소리쳐서 미안했단다.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고 길을 헤매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서 말이야. 그 친구의 집이 그 친구의 집이 숲 근처라고 해서 걱정이 되었지 뭐니. 엘렌이라고 했던가 그의 집에. 엘렌이래요. 이거 왜 알아야 돼? 엘렌의 집. 엘렌이래요. 나가면 되냐? 미안 아빠. 이미 들어가서 볼장 가보고 나왔어.
아, 그렇구만. 이거구만. 이걸 시들게 만들고 나가는 것이었어. 탁 뿌려가지고 장미를 뽑아버리고 다 시들어 빠지게 됐구나. 에헤이, 탈출. 나 탈출. 뭐야, 아빠. 키울라구나. 괜찮니? 어디가 짓고서 없고. 아버지, 다행이다. 총까지 들고 나왔어요. 딸이 잘못될까봐. 네가 늦게까지 돌아오질 않길래 숲속을 찾고 있었단다. 어찌됐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비도 오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페이크인가? 뭐지? 저까지 쫓아놨어. 감, 고, 땅, 땅. 잘 가져오셨네요. 귀신은 총에 맞으면 죽어? 아, 퇴마. 역시 샷건이죠? 효과 확실하고 그냥 갑니다.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가. 깨름직하다. 역시 훌륭한 대화 수단. 과학. 이러고 엔딩이야? 아, 그런 거야? 오케이. 하나만 있었으면. 삐뚤어진 사이코패스 없애버렸어요. 비올라는 그 병이 장미를 죽이는 거 옆에 알고 있을까요? 굿. 굿. 왜요? 또 진엔딩이 있어요? 진엔딩 있어? 무슨 진엔딩? 아, 왜 또? 이제 진엔딩. 아, 뭔가 이런 엔딩이 있을 것 같긴 하. 뭔가 찝찝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뉘우치게 해서 딱 그러면 안 됐었는데 막 참회 그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요? 진엔딩 아까 그 추격전에서 템만 하나 챙기면 됨. 아, 그래요?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갓겜이네. 그래요? 마냥 2회차 미연시할 필요 없음 보고. 아니, 못하러 해. 고양이다. 끝. 안에 뭔가 잊은 장소가 있어요. 끝. 끝일까? 끝이냐? 해피엔딩 아니야? 원래 마녀랑 전혀 연이 없는데 얘 전혀 처음 보는 놈인데 생뚱맞은 길 헷갈려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안전 탈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피엔딩 아님? 뭔가 뭔가네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냅다 튀어. 진엔딩 보시면 개쩌는 엔딩도. 아이. 방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안 열리잖아. 아, 저 오른쪽 방. 아, 안 열리는데 이 자식은 행동을 해? 이거 국룰을 어기네? 뭔가 창 뜨면은 멈춰야지 임마. 아, 뭐야. 에이씨. 여봐요, 이거 열리지 않는다 하면 쟤 멈춰야 되잖아요. 쟤 국룰 어기네. 집 어때로야? 이런 따위. 여기 아닌가 봐.
나이프.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말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걸 가지고 나가면 됨? 그러면은 이 나이프 갖다가 죽이나? 뭐야? 샷건이야 이걸로 막타 치나? 알고 있는 분들은 쉿. 뭐야? 뭐가 쉿이야? 아, 설마 이 나이프를 이걸 써서 해야 됐던 건가? 시들게 하면 안 됐던 건가? 뭔가네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끈질기네. 어! 대체 언제까지 쫓아올 셈이야? 어차피 그 몸은 곧 죽을 텐데? 어? 한 손가락 한다? 한다? 어? 어. 도와줘. 돌려달라고? 싫어. 이 몸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잖아. 뺏긴 건가? 뺏겼나봐. 이미 뺏겼나봐. 이런 따위. 이미 나한테 준 몸이잖아? 왜 내가 돌려줘야 하는데? 바뀌어버렸네요. 헉! 헉! 나를 불쌍히 여겼었지? 아파서 침대에 움직이도 못하는 나를. 그래서 마법으로 우리 몸을 서로 바꿨어? 몸을 NTR 당하다니. 하루만이라고? 후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던가? 내 힘으로 나를 가둔 건 놀랐지만 쓸데없는 짓이었네. 어? 몰라, 헷갈려요. 뭐야? 저 집은 내 거잖아. 내가 죽을 리가 없는 게 당연하지. 헉, 뭔가네요. 아빠가 신경 쓰여서 못 죽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었어. 비올라네는 아빠랑 단 둘이 살고 거예요? 있다는 거. 아, 그랬던 거야? 어, 뭔가 헷갈리는데. 그랬던 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 아니었던 거야? 그랬던 거야? 처음부터 둘이 몸 바뀐 상태였던 거. 어. 아, 좀 헷갈리는데요? 어, 그랬었던 거야? 그럼 왜 쇠 빠지게 고생했던 거임?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아, 못 나가게 막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비올라가 못 나가게 막고서 내 몸 돌려줘 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랬던 거야? 비올라가 몸이 바뀌고 마녀의 힘을 사용해서 가둔 거죠. 그래서 비올라가 된 마녀가 죽이려고 거기까지 갔다 온 거다? 그랬던 건가? 어, 나 갑자기 헷갈리네. 그랬었던 거야? 하지만 트립을 다 알고 있어서 탈출 성공. 뭔가네요. 장미로 못 나가게 해놓았었음. 소름 따위. 아, 이거 꼴봤네요. 참교육 엔딩이 없나요? 꼴봤네. 어이, 찝찝해. 찝찝하네요.
참교육 엔딩 있었으면 좋겠다. 일부러 편지까지 챙겨주고 좋은 아버지네. 네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 줄곧 걱정해주고 있는 거구나? 교육 엔딩 찾더라. 크크크. 내가 비올라의 목까지 사랑해줄 테니까. 죽는 게 참교육이. 비올라의 목까지 전부 사랑받을게. 헉. 다 도와줘놓고 참교육 찾으면 너 어떡하나요? 이럴 수가. 아빠한테 샷건 맞게 생겼네. 뭐야? 약이었던 진엔딩. 아이고 괜히 봤어 이 엔딩. 오지마 이 괴물아. 아이고. 마녀의 집 소설도 이 엔딩임. 어허 따위. 웃어? 웃고 가네? 저 너무 찝찝해서 못 자겠는데요. 이거 엔딩 쓰레기예요. 그래서 진엔딩 봤는데 더 찝찝해짐. 아, 진엔딩 괜히 봤어. 모르는 편이 나았을 것을. 이거 찝찝한데? 뭐가 뭔가네요. 이게 제작자 피셜 해피엔드랍니다. 킹 봤네. 세상에 세상에.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씨. 뭔가 뭔가네요. 로드에서 한번 죽자. 마녀가 해피엔딩. 진엔딩 보고 찝찝해하기. 뭐 이런 개떡 같은 게 다 있지? 이거 엔딩 쓰레기야. 해피 엔딩 주세요. 마녀도 샷건 뭔가 뭔가네요. 깔끔하게 사실 근데 마녀 입장에서는 해피 엔딩이 왔다. 마녀 입장에서는 해피 엔딩이구나. 마녀가 해피 엔딩. 이제 엑스트라 모드를 할 수 있어. 엑스트라는 내용도 추가됐고 하는 방법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엔딩이 바뀔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하드 모드 아닐까요? 엑스트라 모드는. 아, 찝찝해. 너무 찝찝해서 스바룬키 해야겠지. 어? 엔딩도 바뀌어요? 엔딩이 바뀌어요? 하는 사람들 찝찝하게 만들. 그거는 좀 내용을 알려주실래요? 두 번 다시 하고 싶진 않은데 2회차 난 좋아하진 않아서. 거기 가서도 샷건 맞아요? 샷건 안 맞는 그런 세계관은 없어요? 그냥 고양이만 조금 더 나오고 끝이에요. 그래요? 아 해피엔딩 만들어줘. 이게 뭐야. 이거 게임 이상해. 뒤지게 찝찝하네. 쓰레기 엔딩이야. 아이 불쌍해. 비올라가 너무 비올라가 불쌍하잖아요. 또 다른 엔딩으로 한 시간 동안 있어보세요 하는 엔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출을 해가지고. 바보같은거 이미 찝찝함 확증. 왜 가출을 했냐고. 그냥 부연 설명만 나오고 엔딩은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쉽네요. 일단 끝. 제가 제일 처음부터 플레이한 주인공은 마녀였기에 해피엔딩임. 근데 소름 돋았네. 생각도 못했음. 이미 사실 처음에 딱 문 열었을 때부터 마녀였었다? 이런 따위 생각도 못했네. 충격 반전은 재미가 있는데요? 게임 시작 지점에서 장수만 어쩐지 말이 없더라? 말 없는 거는 닌텐도 게임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러려니 했지요?
얘도 그런 꽝인가? 했는데 그런가 봐. 여담으로 히든 엔딩으로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디울라 자연사 엔딩도 있긴 합니다. 에? 자연사도 있어? 뭔가 돌려놓는 엔딩 필요하다고 그런 것도 있어. 따위. 아유 찝찝해. 아주 찝찝하고. 마녀 몸 바꾸기 전에 다리도 자르고 눈도 파내고 성대도 지지고 바꿈 크크크크 무칠년입냐. 그러니까 왜 그랬냐? 세상. 한 시간 동안 창 활성화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히든 엔딩 나와요. 그걸 한 시간을 틀어놓으라고요? 아 여러분이 하시고요. 찝찝한 것 그것이 찝구름. 갈라. 갈 거야. 마지막 추격전에서 잡히면 해피엔딩. 안 찝찝하네. 아 찝찝해. 아이 애덩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한 시간 기다리면 마녀 몸 못 버티고 죽어서 지렬리고 탈출 엔딩 있음 끄끄끄. 그래? 아이 찝찝해. 그냥 찝찝하지만 아이 찝찝해. 일단 스토리가 어딨냐고요. 찝찝하네. 싶지 않아서 진동제라고 속이고 성대 태우는 약을 먹였죠. 소설책 내용도 있어? 카드 모드 깨면 내용이 좀 사이코 같네. 정서에 좀 안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정서에 좋은 그런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에 남았네요. 반전 하나만 딱 눈에 띄고 이윽 같았어요. 그쳤죠. 반전 하나는 생각 못했다. 찝찝해. 갈 거야 불쾌해.